다음 날 원장실 쪽에서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. 절규하며 거세게 몸부림치는 20대 여성. 그 여성은 바로 우리가 애타게 찾던 하윤주 양이었습니다.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?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윤주 양은 또 어디론가 이송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친엄마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며 끝내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윤주 양. 불과 한 달 전 누구보다 밝았던 윤주 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. 거리 한복판에서 양 오빠에게 끌려간 그날 이후 벌써 세 번째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윤주양. 하지만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생모로선 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